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회사에서 말입니다. 몸이 좀 좋지 않은 직원이 자주 결근할 때가 있는데 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업무와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준다. 이렇다면은 이 해고나 징계가 가능합니까? 네, 일단 가능합니다. 문제는 물론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결정과 행위가 과연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at will 주의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고용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서가 있지 않는 한 직원은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고 회사는 언제라도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근하는 이유가 건강 상태 때문이라면 아니면 장애 때문이라면 직원을 다르게나 차별할 수가 당연히 없고요. 그렇겠죠. 예, 건강 상태나 위헌적인 이유가 법에 저촉을 받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네. 직원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관점에서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 아니면 Family Medical Leave Act, FMLA라는 법을 근거로 직원은 복직을 보장받는 의료휴가를 최소한 3개월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면 회사는 가능한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예. 직원에게 차별이나 리탈리에이션 같은 보복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나 해고를 결근이 잦은 직원에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근 사유가 질병이나 건강 상태 때문이라면 노동법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건강 문제로 결근이 잦은데 그런데 이 직원이 업무 성적도 좋지 않아요. 퍼포먼스도 원래부터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나 징계를 해도 노동법상의 문제가 되나요? 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예.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결근이 잦은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직원이 업무 성적도 좋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럴 경우에 회사는 사실 직원의 업무 성적, 오로지 업무 성적과 능력만을 기준으로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이 건강 문제로 인한 잦은 결근 또는 질병이나 장애가 이 해고 사유나 차별 사유가 됐다고 아니면 영향을 주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겠고요. 네. 과연 업무 성적이 좋지 않고 질병으로 결근이 잦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회칙을 적용해서 업무 평가상 성적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시킨 회사의 손을 들어줄지는 저희들이 한번 판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항소법원에 아주 흡사한 케이스가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원고 직원은 몸이 좀 안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론 컴퍼니에서 감사인으로 어디터로 고용이 됐었습니다. 입사를 한 이후 직원은 바로 업무 수행 능력에 부족함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행동에 대해서 공식적인 징계나 상담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녀의 상사는 그 직원에게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해야만 됐었습니다. 직원은 2017년에 3개월 동안 병가를 활용을 했고요. 활용한 후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실적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상사, 그녀의 매니저는 직원의 성과와 퍼포먼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직원은 좀 더 세심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수는 계속되고 상사는 업무의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서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 해인 2018년에 다시 의료휴가를 떠나야 하는 정도로 건강 문제를 계속 겪었고요.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녀의 상사까지도 직원이 많이 아프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의료휴가를 시작한 직후에 감사팀은 그녀가 한 업무와 작업에서 더 많은 오류를 발견을
했고요. 회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실수가 많이 발견되니까. 조사가 끝나기 전에 직원은 휴가에서 돌아왔고요. 휴가에서 돌아온 날, 바로 그 다음날 해고가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해고 후에 직원은 미국 장애인법 위반과 FMLA 의료휴가에 따른 간섭 및 보복을 주장하며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의료휴가법에 따른 병가에서 돌아온 지 4일 만에 되지 않은 직원이 해고되었고 그녀가 많이 아프다는 그녀의 상사의 언급 등에도 불구하고 약식 판결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어도 그리고 휴가를 다녀온 과 전혀 상관없이 해고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고용주와 회사는 얼마든지 그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오래된 노동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료휴가나 병가를 가기 전에 이미 해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의료휴가나 잦은 결근과는 무관한 정당 해고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저조한 업무 성적과 많은 실수와 오류가 이미 병가 전에 발견된 상태이고 지속적인 실수가 해고 사유라는 고용주의 편을 들어주는 고용주에게 아주 유리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만일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할 때 당신의 건강진단서를 가져오십시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고용 건강상태가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장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차별 대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다만 주어진 직업이나 업무를 아무 문제 없이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이 일하던 직장에다가 대고 어떤 걸 물어볼 수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직원이 회사에게 아니면 회사가 직원에게? 그러니까 그 직원이 내가 고용하려는 직원이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전 직장에 대고 이 사람이 좀 뭐 아프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많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네, 그것도 당연히 금지되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먼저 회사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더더욱이 그런 말을 언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회사나 고용주들이 이번 판례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직원의 성과에 어려움을 겪거나 업무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워닝, 주의나 디스플린, 징계를 문서화시킴으로써 병가나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를 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직원의 성과 문제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고용주가 직원이 FM 휴가를 가기 전에 직원의 성과 부족을 문서화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서는 고용 종료가 오로지 직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했으며 직원의 의료 휴가와 관련이 없음을 법원에 추가로 입증을 했습니다. 네. 업무 평가와 징계가 반드시 서류화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을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는 판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